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키가 전달되어야지 밥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볼 텐데 그게 DP-Hellman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거의 표준이나 다름없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간단합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키를 일단 보내줘야 될 게임. 얘가 보내줘야 될 게 키입니다. 이것을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까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밥과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이 서로 공유하는 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브가 중간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친구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브의 바운드리. 앨리스와 밥 사이에 오가는 모든 대화는 이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방식인데 일단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숫자를 하나 딱 적어놓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33 적어놓을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파블릭한 숫자를 적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앨리스가 하는 건 뭐냐니까 이 33의 앨리스니까 A성 해서 어떤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숫자가 무슨 뭐 이런 숫자가 왔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 숫자를 누구? 밥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 숫자 큰 숫자를 A라고 표시할게요. 이 A를 밥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A가 딱 날라왔겠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도 이걸 B성을 해서 이 큰 숫자 B를 만든 다음에 이 B를 앨리스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A라고 한 숫자 이거는 앨리스 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키라고 표현합니다. 키 각자의 키예요. A와 B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A는 앨리스 말고 B는 밥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번은 중간에서 뭘 알 수가 있나요? 일단 33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고 그리고 A와 B, O 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A도 봤고 B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앨리스가 B의 A성을 해주는 겁니다. A성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A잖아요. A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숫자가 있겠죠? 그 숫자가 바로 시크릿 키가 되는 거죠. 시크릿 키 SK. SK 그룹의 SK.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밥도 똑같이 합니다. 이번엔 밥은 A의 B성을 해줍니다. A의 B성. 똑같이 SK가 나와. 왜 이렇게 똑같이 넣는지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왜냐니까 결국 33의 A의 이것의 B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얘는 33의 B의 A성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잖아요. 그렇죠? 곱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거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브는 이 SK를 알 수가 없느냐? 알 수가 없죠. 이브가 알기 위해서는 A와 B를 알고 있지만 A도 작은 소문자 A나 소문자 B는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단순히 얘기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1번 문제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33의 요런 숫자가 요런 숫자가 무엇이냐 이걸 밝히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고 2번 문제는 비슷한 건데 요것의 N성이 요런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N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N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컴퓨터 계산하기 혹은 사람이 계산하기 이게 쉽죠? 이게 쉽고 이지 이게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계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A와 B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difficult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못할 게 없죠. 컴퓨터를 돌리면은 컴퓨터 가능한데.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찾아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런 동그란 판자에다가 동그란 판자에다가 요거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밑에 하는 게 낫겠네. 요런 것이 있어요. 숫자를 적어 놓습니다. 0, 1, 2, 3 하고 여기다가는 화살표를 하나 그려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반대기를 합시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가운데에다가 못을 하나 딱 박아 놓고 못을 하나 박아 놓고 이걸 뺑 돌리는 거예요. 뺑 돌려 가지고 딱 멈춰섰을 때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숫자는 0, 1, 2, 3 중에 하나겠죠. 그럴 거잖아요.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0, 1, 2, 3 중에 하나라는 건 알지만은 몇 바퀴를 돌렸는지는 알 수가 없죠. 18바퀴를 돌려서 이 3이 나왔을지 이게 20바퀴가 돌아서 3이 나왔는지 30바퀴가 돌아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모듈러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다시 계산할 때 이건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가 뺑 돌리는 거예요. 그걸 모듈러 해서 어떤 숫자를 주는 겁니다. 그 숫자를 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숫자 P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같은 경우 P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다 계셔놓는 거죠. P는 지금 뭐가 돼야 되죠? 이 경우 4가 돼야 되겠죠. 4가 되어야지 0, 1, 2, 3 중에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모듈러라고 하는 거는 나누기에서 나머지예요. 나누기 한 나머지를 찾는 게 모듈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A값은 0, 1, 2, 3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B도 마찬가지 0, 1, 2, 3 중에 하나가 되죠. 이 경우에 뱅글뱅글 돌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듈러 그리고 해서 오드핀 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도대체 몇 바퀴가 돌아갔는지 이 A와 B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몇 바퀴입니다. 몇 바퀴 몇 바퀴를 돌렸을 때 A가 숫자가 적게 되면 몇 바퀴 안 돌아가서 이 값이 나올 거고 A가 숫자가 크게 되면 한참을 돌아간 다음에 숫자 답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몇 바퀴가 돌아갔는지는 이브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경우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은 이분이구나. 이분하고 이번에는 모듈러 여기다가 모드 해서 P 한 다음에 3이 나왔다. 안 그래요? 이때 N은 무엇이냐? 요거는 거의 임파서블. 지금까지는 임파서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간 임파서블 했습니다만 또 미래에 어떤 정말 천재의 천재가 나와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현재까지 몇십 년 동안은 임파서블 했습니다. 그게 DP 헬만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찾는 것도 마찬가지 A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드 P 하고 지금의 경우는 P는 4죠. P가 4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4 해서 SK를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모드 P 해서 이름 만들고 여기도 A의 B상에서 모드 4 해서 SK가 나오죠. 시크릿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와 B를 알 수 없고 그래서 SK 값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SK 값은 찾을 수가 시크릿 키 앨리스와 밥이 공유하는 SK값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숨기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SK예요. 이 SK. SK를 만들는 방식인데 SK를 알기 위해서는 이브가 이 SK 시크릿 키를 알기 위해서는 A를 알거나 B를 알아야 되는데 A나 B를 아는 방식은 이렇게 했을 때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겠네요. 첫째는 이 A값이 적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숫자가 크지 않으면 이브가 하나씩 다 넣어보게 될 거 아니에요. A,
A의 1선부터 해서 1선부터 쭉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또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계속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을지 맞출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A나 B의 값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죠? 그것이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요 SK는 결국은 요 P값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P가 4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다시피 나눠다르면 0, 1, 2, 3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브 입장에서는 그냥 0, 1, 2, 3 중에 하나만 넣어보면 그 중에서 답이 나와버리겠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SK값도 무지 커가지고 이브가 하나씩 넣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숫자가 이 페이지를 완전히 꼼꼼하게 아주 작은 폰트로 이 페이지를 다 채울 길이 정도 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 2의 256선 정도는 되어야지 이브가 하나씩 계산해 볼 엄두를 못 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암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이 다음 주제가 아니라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좀 다루고 그리고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DP 헬만 방식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방식을 또 제시해요. 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